네, 지금부터 목자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명식에 앞서서 우리 두 분의 목자께서 목자 결단을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함은영 목자님께서 나오셔서 목자 결단에 대한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은경 씨 목자님 나오셔서 바로 이어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 2일 교구 은영 사랑방 목자로 섬기게 된 함은영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목자 직분을 허락하시고 충성된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겸손함으로 충성과 봉사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사랑방,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사랑방으로 세워나가는 데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자 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묵묵히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그런 목자 되길 기도하며, 또 자발적 헌신을 하며 남을 먼저 배려하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목자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방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사랑방 가족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방을 세우는 목자가 되기를 소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로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사람과 환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품고 바라보며 2019년 은영 사랑방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와 봉사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 2교구 은경사랑방에서 2019년 사랑목자로 섬기게 된 김은경 집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계속 구역장으로 사랑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사랑목자로 섬겼지만 아직도 이 사역은 제게 영광이자 동시에 부담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며 섬기는 정말 중요한 사역임을 알기에, 그리고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부족한 제가 목사님들이 권면하실 때 매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일을 섬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고민 앞에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기에 매년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섭니다. 부족하기에 더 기도하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계명교회에서 행복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감당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은경사랑방의 모임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여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목자로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찾아다니는 목자와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방 식구들을 섬기는 작은 수고가 오히려 목자인 저를 더 성장하게 할 줄 믿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목자로 동역하는 모든 분들의 사역과 직장과 가정 위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자님들의 귀한 결단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올해 2019년 목자로 섬기실 수 있게 대신 모든 목자님께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함께 선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계명교회 치리와 지도에 순종하며 사랑방의 책임자로 사랑방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모임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 매일 3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랑방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교회에서 있는 사랑 목자 모임에 꼭 참석하며 매주 목양 일지를 기록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27일 선서자 목사 김도경. 손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이 시간에는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구 대표로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는데요. 믿음교구 함은영 우리 집사님, 소망교구 김은경 씨 집사님, 사랑교구 허규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임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제2019-142호 이름 함은영 집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2019년 은영사랑방 목자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9년 1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명교회 당회장 김도경 목사. 임명장 제2019-168호 이름 김은경 씨 집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2019년 은경 씨 사랑방 목자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9년 1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명교회 당회장 김도경 목사. 임명장 제2019-210호 이름 허규 집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2019년 허규 사랑방 목자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9년 1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계명교회 당회장 김도경 목사. 네, 한번 앞을 봐주시고요. 네, 차렷 경례. 큰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